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캐릭터 꾸미기에서 뭘 꾸며볼까 하다가 요즘에 포켓몬이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포켓몬을 한번 로블록스 캐릭터로 만들어봤습니다. 와! 예! 자, 이거 실제로 포켓몬이 아니지, 로블록스에서 살 수 있는 아이템으로만 꾸민 거고요. 한번 볼까요? 누구부터 볼까? 네? 오케이, 요루! 자야. 오케이, 요루루부터 보자. 아싸! 좋아요. 저는 파츠리스와 님피아를 만들었는데 캐릭터 버전으로 오케이, 만들어봤습니다. 오케이, 파츠리스와 님피아. 어? 이거 로블록스 캐릭터 버전 님피아인가 본데? 맞아요, 님피아예요. 너무 귀엽죠? 약간 님피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건 님피아. 님피아 나비 성식을 하고 있길래 나비 성식을 더 끼워줬습니다. 꽤나 잘 만들었구만. 경치네. 꽤나 좋은걸. 그리고 다음은 파츠리스예요. 파츠리스, 오 귀엽다. 짠, 파츠리스. 야, 꼬리까지 있네. 맞아요, 귀엽죠. 귀엽다, 파츠리스 귀엽다. 사람 버전 같다. 파츠리스 사람 버전 캐릭터. 귀엽네요. 요루루가 만든 님피아와 파츠리스 잘 먹고요. 다음엔 누가? 오케이, 댕댕이 가자. 댕댕이 가면 오케이, 보여줘. 댕댕이 좋다. 댕댕이 캐릭터 왜 이래? 저는 오늘 네. 밀탱크랑 메타몽을 준비했어요. 밀탱크와 메타몽? 좋아. 일단 메타몽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뭐야? 메타몽. 와우. 오. 맨별로다. 너 나와봐. 야, 얼굴 빼고는 이 메타몽에는 기능이 있어요. 뭐죠? 바로 상대랑 똑같아질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잘 봐요. 어머, 해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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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상에. 이런 쓸데없는 노림수를. 똑같이 김리아랑 똑같이 변신했네. 구독. 와, 이번엔 제 차례예요. 제가 준비한 포켓몬은, 포켓몬은? 일단은 루즈라가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루즈라? 루즈라예요. 이게 루즈라 뭔? 뭐야? 뭔 소리인데 이게? 아, 이건 장난이고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루즈라? 아니요. 알았어. 꼬부기예요. 꼬부기? 예, 네, 꼬부기를 진화 버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꼬부기. 이게 뭔 꼬부기야? 색깔이 파랑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감염된 꼬부기 이런 건가? 아, 이게 뭔 꼬부기냐고. 자, 두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자, 어니북이 나갑니다. 이제야 좀 포켓몬답고. 야, 어니북이 봐야. 야, 등껍질 귀여운 거 봐. 싫어하냐 이거? 자, 그다음 어니북이 진화가 뭐죠? 거부광도 있단 말이야? 거부광이 있습니다. 이야! 야, 뒤에 대포까지 지원했어. 싫어하냐 이거? 매거진화 거부광이다. 걸어봐요. 이야, 뭐야? 잘 꾸몄잖아. 끝인가요? 다음 거는 이제 네. 그거예요. 네. 리자몽입니다. 리자몽? 야! 오, 거북왕이랑 얼굴이 똑같지만 리자몽? 나쁘지 않다. 좋네, 리자몽이네. 그리고 다음은 또 있어? 대망의 푸린입니다. 푸린? 잠잔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요? 또 있다고? 이상의 심. 이야. 뭐야? 이야, 이거 똑같다. 날파리야? 날파리네? 덩굴 공격? 덩굴 공격. 야, 여기 뚫어졌는데 얘? 별거 없고 봐. 그리고 다음 거는요? 또 있다고?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이야, 전투토끼다. 전투토끼 타입. 야, 이거 전기타입이 아니고 악타입 아님? 있습니다. 꼬리 뭐 피자 아님? 이거 꼬리 피자? 꼬리. 이거는 피카츄라기보다는 라이츄네. 약간. 아, 피카츄예요. 비봐도 피카츄인데요 이게. 이젠 없죠? 네. 아, 네. 드디어 끝났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진흙대가 만든 포켓몬. 이번에는 잘해.
그러면 저는 처음엔 켄타우로스를 준비해왔습니다. 켄타우로스, 그 소처럼 생긴. 맞습니다. 짠! 야, 우려먹네, 또? 아, 장난이었고. 자, 처음에는 이분곰. 이라는 곰 포켓몬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분곰 알아. 되게 귀엽다. 이분곰 폭주 버전. 폭주 버전. 폭주 버전? 야, 비슷하긴 한데. 이분곰은 얼굴이 핑크색이거든요? 폭주에서 얼굴이 검해지고 눈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이걸로 이제 싸다구도 때릴 수 있어요. 때려봐요. 좋았어. 자, 그 다음에 피카츄를 준비했습니다. 피카츄요? 나와라, 피카츄! 야, 오, 꼬리! 아니, 쟤 피카츄보다 못 싸우고 싶은데? 둘이 싸워봐요, 둘이 싸워봐요, 둘이 싸워봐요. 둘이 싸워봐요, 알겠습니다. 전투파! 저기 와! 야, 피카츄가 뭐 총을 쏴! 아, 이거 반칙! 현대 기술을 빌렸다! 에. 오케이! 제 포켓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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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팬텀. 오, 퀄리티. 진짜 잘 만들었는데? 대박 들었다. 자, 팬텀이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본체는 이제 여기인 거예요. 팬텀 어떻습니까? 팬텀 진짜 잘 만들었는데? 팬텀 제일 잘 만들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거북이 요원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요원? 점수는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다음! 다음! 팽돌이! 아세요? 팽돌이? 아, 팽돌이다! 빗나가 팽돌이. 데리고 다니는. 아, 빗나가 데리고 다니는 팽돌이. 뒤뚱뒤뚱뒤뚱. 저 꼬부기 요원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점에서 나누기 2 하시면 되겠군요. 저는 나누기 3이요. 네. 나누기 4야. 팽돌이 뒤뚱뒤뚱. 하지만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기대. 마지막 작품! 바로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대굴 닌자. 오. 자, 표창도 던질 수 있습니다. 표창 이렇게 기술도 써요. 요. 오, 멋있다. 좋아. 왔다고. 어때? 왔다고. 자, 그리고 감정 표현으로 멋있게. 자, 여러분들 포켓몬을 변신해보세요. 포켓몬 배틀이 있겠습니다. 진짜요, 이거 진짜 공격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카탈로그 들어가셔서 맨 끝에 장비가 있어요. 거기서 무기 하나 선택하시고 오늘 포켓몬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 좋아요, 좋아요. 밑에 장비? 어이, 개굴린자, 우리 폭주족에 들어오지 않겠어? 오케이, 이거는 1대1 배틀로 해야 더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준비되면 말하라고. 준비됐어요. 어이, 멘탈다. 나랑 폭주적으로 해보지 않겠어? 안 하고 싶다는데? 저는 약한 애랑 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대결은 누구랑 하지? 오케이, 피카츄와 파치리스. 피카츄 대 파치리스. 좋아, 덤벼라. 자, 한번 싸워보라고. 내가 카메라로 비출게, 프리캠으로. 자, 한번 싸워봐. 좋아. 잠깐만, 장소를 바꿀게. 장소를.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기면. 좋았어. 파치리스 대 피카츄. 야. 아니, 피카츄가 무슨 검을 들고 있냐. 저거 뭔데, 총 드는 거 있는. 오케이, 대결해라. 야, 간다. 죽어. 야, 끝났는데? 야, 일렉트로니 100만 번지 전격 총이라. 야, 무슨 피카츄가 파란색 광선을 쏘면서 끝나냐 게임이? 100만 번지다. 파츄 파괴됐는데 진짜. 뭐야 이건? 오케이, 그다음 파괴 광선. 그다음 메타몽대 알지? 어니부기.
그래. 싸워봐. 내 차례군. 간다, 썩은 생선 비비기. 아. 아니 근데 메타몽이 무슨 칼을 이렇게 시시하다고? 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어니부기, 나랑 1대1 배틀이다. 오케이, 덤벼라. 어니부기. 잠깐만, 무기 꺼내야 돼. 꺼내라. 아, 이거 무기 지어주는구나? 장비. 아, 뭐 준비돼 있어. 언제든지. 나도 꺼내도록 하지. 오케이. 준비됐나? 간다. 가자야. 간다. 자, 각오를. 자, 수리검 던지기. 수리검. 아~ 어디 가는데? 간다. 아~ 수리검 던지기. 멀리 도망치기. 빨리 와. 나도 가고 싶은데 계속 뒤로 가자. 아이, 싸우자고. 안 되겠다. 무기를 바꾸겠어. 뭐해? 나 가까이 가도 넌 진짜 반대 잡는다. 내 무기는 동력 스키야. 간다. 뭐야? 뭐야? 어이없어. 자, 어쨌든 이렇게 로블록스에서 진짜 로벅스로 살 수 있는 아이템으로 포켓몬을 만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